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, 플레이어스 가이드. 오늘은 톨피도 캡 M플러스의 기능과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미터 프리셋 인코더. 편집 파일 섹션 또는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코더를 누르면 메뉴의 한 단계 전 이전으로 이동합니다. 밸류 볼륨 인코더. 이펙터나 캐비넷, 마이크 위치 등 밸류 값을 조절하거나 볼륨을 조절하는 인코더입니다. 인코더를 누르면 선택한 섹션으로 들어가거나 선택한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OLED 디스플레이 스크린. 사용하고 있는 프리셋이나 파라미터 값 등 다양한 정보를 고의도 OLED 디스플레이로 표시합니다. 앰프 악기 라인 인풋.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를 연결하는 인풋입니다. 스피커 아웃풋. 스피커를 연결하는 아웃풋입니다. 인풋 레벨 셀렉터. 마이너스 24dB, 0dB, 플러스 12dB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벨 셀렉터입니다. 리모트 프로그램 연결 USB 포트. 리모트 프로그램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USB 포트입니다. 데스크탑이나 랩탑, 맥북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메인 파워 커넥터. 전원을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. 헤드폰 아웃풋.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. 옥스 인풋. MP3 플레이어, 음원 재생 플레이어 등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단자입니다.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. 스위치를 켜면 노이즈나 전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. 밸런스드 XLR 다이렉트 아웃풋.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에 직접 연결하여 녹음하거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밸런스드 TRS 잭 아웃풋. 일렉트릭 기타 앰프나 베이스 앰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톨피도 캡 M플러스의 다양한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톨피도 캡 M플러스를 기존에 사용 중인 페달과 함께 페달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페달 체인의 끝부분에 연결하여 앰프, 악기, 라인 인풋을 사용해 연결하고 DI 아웃이나 라인 아웃을 통해 콘솔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. 톨피도 캡 M플러스를 앰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앰프 스피커 아웃에 연결된 케이블을 앰프, 악기, 라인 인풋에 연결합니다. 톨피도 캡 M플러스 스피커 아웃에 연결된 케이블을 로드박스나 캐비닛에 연결합니다. 이때 DI 아웃이나 라인 아웃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녹음을 하거나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, 플레이어스 가이드. 오늘은 톨피도 캡 M플러스의 외관 및 기능,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톨피도 캡 M플러스의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